조심스레 들어가 보니 한눈에 봐도 남다른 포스로 요리를 하고 있는 한 사람. 사장님. 안녕하세요. 니하. 이곳은 바로 이 집 주인장의 연구실인 셈이라는데 8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매일 이곳에서 자신만의 요리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오늘 완성시킨 요리는 무엇일까? 这叫吞舌菜，好吃到舌头都要吞咽。 누가 지은 이름이에요? 这种料理开发也都是您自己想。我想。这是我感觉全世界最好吃的素菜。 이 집에서 만나는 주인장표 특제의 요리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음식이다. 모두 주인장이 직접 개발하고 만들어냈다는데 때문에 주인장의 요리를 맛보기 위해선 예약은 필수. 이렇게 자신만의 요리를 만들기 시작한 지도 벌써 30년이 흘렀다. 묵묵하게 한 자리만을 지키며 오랜 세월을 지내온 만큼 그만의 남다른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这怎么做啊秘方秘方那这个秘什么我做给你看就叫秘什么秘方能够一辈子做个一两道菜可以传世的很难很难的我这道菜可以传世 하나의 요리를 만들 때마다 음식을 먹는 손님들이 그 맛을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맛이라는 신념은 요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데 손님들 역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으로 그 정성에 보답하고 있다는데 맛있는 음식은 나눌수록 그 맛이 배가 된다고 했던가? 좋은 사람들과 둘러앉아 주인장의 요리를 맛보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단다. 他们的菜啊，不是很贵，然后都是属于家常菜，没有什么很大的菜，但是呢，味道做得很好，欢迎韩国观光客来吃。我的是东西南北乱七八糟菜，高贵，高贵。能来过吧？这个如果小才能够上天，哎哎哎哎哎，好有趣嘞！韩国话，日本话。